쉽지 않아. 쉽지는 않은 거. 그것도 이제 재즈 하신 분들 클래식 하라고 하면은 엄청 힘들어하세요. 근데 의외로 잘 하시기 또. 근데 그래서 다 막 지키면서 막 해야 되니까. 말끔한 연주 기준으로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아. 자유도를 놓고 봤을 때는 재즈 하시는 분들을 이겨내긴 힘든데. 근데 잘하는 분들은 진짜 잘하는데. 아까 약간 나 지금 이게 우리 거의 음악인이신데 재즈 피아노 선생님은 이렇게 실습 시간을 주면 아 그럼 선생님 한번 쳐봐요 하면 네. 본인이 막 친단 말이야. 아. 본인이 막 취하셔. 아 그만하시라. 아 농담이고. 잘 실력 좋으신 분인데 내가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제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게 좀 커요. 내가 너무 많이 해서 놓치는 게 많고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혼나고 다행히 마림바도 이제 안 혼나는 축에 속하는 이유가 거기 가야 되거든. 아. 집에 마림바가 없잖아요. 없어. 그걸 나도 절대 놔둘 수가 없잖아. 뭐라 할 수 없잖아. 아, 그거 비싸대요. 마림바 나 비싼지 처음 알았어. 아, 마림바가 그 나무 판때기 네. 건반 하나가 한 60만 원 한대요. 다 합치면 한 3천만 원. 다 그냥 비싸고 다 크고 다 무겁고 그래서 분리해서 이동해야 되고 네, 큰 차가 필요하겠죠. 그 탑차가 네 내가 생각하는 느낌으로는 아마 그 못해도 한 트럭까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동한다고. 그렇죠. 이동할 만해요. 선생님 SUV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큰 차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뭐 적어도 카니발이지 않을까요? 적어도 카니발일 것 같은데 저희 제가 라한 음정 한 번만 바꿔볼게요. 그래요? 올 라를 다 바꿔요. 다 나와. 아,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석으로 살짝만 할까? 이쪽인가요? 네. 됐어. 정석으로 칼 가는 뮤지션을 만났으면 내가 솔직히 지금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마림바 선생님하고도 할 말이 없는데? 약간 저처럼 저 같은 흑수저 타입이라 조금 더 말이 잘 통해서 네. 지금 뭔가 그분도 하고 싶은 게 많은 타입이라 많네.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니라 1, 2월이 비수기래요. 아 맞아요. 모든 뮤지션들 비수기가 있대요. 비수기가 1, 2월이요. 7, 8월 비수기. 아 7, 8월 비수기. 음악인이 아니니까 음악인 흉내를 내는 음악인 흉내를 내는 사람일 뿐이니까 어쨌든 내 주변에 음악 하시는 분 딱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떠올라가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 분이 뭔가 맞춰볼 수 있거나 원래 하시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나는 잘 모르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때 저기 함께 하신 게 첼로하고 보컬이었으니까 맞죠?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 조합으로 하셔도 되고 다른 조합으로 하실 때 타악기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타악기라는 게 마림바만의 타악기가 아니라서 그분도 어쨌든 영역을 좀 넓히거나 하시려면 국악과 함께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죠. 서로 반대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미리 그냥 한번 말씀만 좀 드려본 것 같아요. 선생님 이미 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이제 뭐냐 사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작년? 젊으신 분이요? 33? 작년부터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하신 아, 그런 느낌이라서 마림바만 하세요? 원래 그 마림바 계통의 타악기 선생님들은 아, 다 하신다. 다 하세요? 다 할 줄 아신대. 다. 아, 팀파니 드럼, 비브라폰인가? 그거 있었고 실로폰 하시는지 모르겠고 메이저가 마림바인 건 같은데 아, 다른 것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악에 들어가는 그 없는 타악기가 이미 있지만 그래도 뭐 두 분이 맞춰보시면 뭔가 곡을 정해서 같이 하신다거나 하면 국악을 하시든 클래식을 하시든 뭐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한테도 미리 좀 얘기는 해놨고 선생님한테 오늘 얘기를 해야 너무 좋죠. 네, 뭔가 두 분이 머리를 굴려보신다면 뭔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에서 첫 페이지만 먼저 볼까요? 이 완전히 백지가 됐네. 나 빨리 큰 거 사야지. 이거 눈이 안 좋아. 아니 진짜로 눈은 자신 있지. 저도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아니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안경 쓰시지 않았어요? 맞아 안경 쓰는데 왜 이렇게 네. 저도 요즘에 아빠가 눈이 안 들어가지고 저는 종이 악보 써야 되나 봐요. 끝났어요. 오른손 바로 네. 시작. 저걸로 하게 도로 해야 돼. 도로 할게요. 도로 하기로 했던 것 같아. 아 시 미로 가주면 돼요. 네. 아까대로. 여기 제가
리스트를 쳐놓으셨는데 할까요? 시하고 일단 시 내출해서 제가 아마 시소리네요? 여기는 그냥 네 그래요? 안 하고 제가 음악인이라서 우리는 쫓아가다 보면 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라 그러지 요즘에 실력 향상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베이스 선생님이 아주 이를 갈고 계신데 그 다른 분들은 다 인정을 해주시나 다 늙어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늙어 있는데 예, 베이스 아니, 선생님의 우리 베이스 선생님 서운함을 얘기하자면 아 내가 보기에 우리 여기는 조금만 연습을 더 하고 오시면 자기가 이제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하도 이제 맨날 핑계만 대고 아 죄송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더 늘리면 내가 이제 네, 안 되겠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복권을 열심히 사고 아니 뭐 지금 생활을 부러뜨릴 수는 없고 이제 시간은 내가 머리를 쓰면 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편리하게 뭔가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맞아, 이제 맞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돈을 더 벌든지 뭐 계속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당장 작년에는 일단 돈하고 시간을 쓰기만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키보드를 사려고요. 오.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요, 맞아요. 살려다가 다시 일단 잠깐 멈춘. 키보드가 생각보다 비싼. 비싸요. 딱 이렇게 했는데 비싸요, 그렇고. 이게 그리고 그냥 키보드가 이 해머가 진짜 피아노처럼 들어가 있는 거는 네.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입문 단계 가성비에서 올라가는데 내가 그 과정이 싫어서.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사실 그런 전자악기 같은 경우는 단숨에 그냥 어느 맞아요. 정도 중으로 올라가는 게 낫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경험상. 그래서 그때 저기 단톡방에서 알아보니까 그래도 한 400만 원대 모델 롤랜드 아니었는데 뭐 하여간 모급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괜찮네요 하고 딱 보니까 400 얼마 돈이 없네 이런 속으로 네, 잠깐 멈칫했는데 야마하 것도 뭐가 되게 좋다고 했는데 네, 야마하는 웬만한 악기는 자기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그거 하면 아 근데 제가 절대음감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거랑 또 상관이 없대요. 그 저기 뭐냐 미디 찍는 거하고 절대음감이나 아날로그 악기의 숙련도나 이런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걔네들 찍는 영상을 좀 봤는데 미디 찍는 영상을 봤는데 드럼도 어차피 패드 버튼으로 치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더라고요. 근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막 이제 다른 악기를 내가 나는 악기 역량이 다 얕으니까 그런 거면 나는 다양하게 좀 가보자 막 찾아보는 아코디언을 딱 괜찮은데 조금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약간 고민형 같지만 그래도 음색은 좋으니까 걔도 한 딱 그냥 바로 검색을 딱 했는데 걔도 한 500만 원 비싸더라고요. 아, 물론 뭐 걔도 쭉 내려가면 싸겠지만 그냥 보이는 브랜드 그 유튜브에 이 잘 치는 이 러시아 아저씨가 사용하는 걸 바로 검색을 해봤는데 롤랜드 아코디언을 딱 검색했는데 500만 원 이게 만만한 악기가 아니었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자꾸 피아노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향 평준화가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 유튜브 안 하시는 일반인 분들도 너무 잘 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처음에 모차르트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지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쇼팽 들어가고 뭐 조금 레벨 있는 슈베르트 이쪽 하시지. 저기 약간 레벨 옛날 레벨 뭐 체르니 이런 거 안 하신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미 벽이 여러 차례 이제 왔고 피아노 계열에서는 벽이 많이 왔고 하니까 그냥 피아노 연주만으로 뭔가를 하긴 조금 힘들고 이거는 진짜로 취미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악기를 응용한 뭔가를 해보자까지 왔는데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 같은 이유에서 다 이렇게 때려쳤던 게 기타를 하려고 봤더니 손이 안 들려서 때려치고 뭐 재즈는 방금 얘기하신 어려움이 있죠. 요즘에 이제 완전히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2년 전인가 그 피아노 학원에서 할라다 말고 못하다가 에잇 하고 그냥 클래식으로 들어간 건데 이번에 다시 그걸 만난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실용음악 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쩌면 나으실. 그러니까 재즈를 하려면 얘기하신 실용음악은 무조건 해야 되고 맞아요. 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가 네,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갖고 이번에 하다가 내가 미끄러지면 그냥 내 인생에 재즈는 없는 거라고 내 인생에 스윙도 없고 내 인생에 즉흥 연주도 앞으로 없는 거라고 진짜 악보 보고 그냥 칠 수 있는 것만 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뭐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건 아니면 툭툭툭 하는데 지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왜냐면 선생님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머리가 구들만큼 굳었거든요. 이제 화성학의 코드를 한두 번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그럼요. 잊혀지고 이게 계속 만져보는 게 아니면 저 혼자도 솔직히 네. 몰라요. 화성학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맨날 그거 복잡하고 파는 사람이 아니니나 네.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솔직한 얘기로 너무 힘들고
차라리 정답지가 있는 게 저한테는 편한 사람인데, 왜냐면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해봐가 너무 힘든 거야. 어, 정답 없어요. 그냥 해보세요. 해보세요. 못하겠어요. 그 와중에 저는 안 따라줘. 이렇게 그 악보가 좀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그냥 같은 음에 쉬고 띄고 쉬고 띄고 으따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거를 재즈 악보는 너무 불친절해요. 내가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듣기에는 너무 좋아. 듣기에는 땅땅땅땅 들어가고 엇박으로 들어가고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치려고 보니까 그 지금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 피아노로 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차라리 베이스 기타로 가면 좀 낫고. 예, 조금 더 그러니까 악기별로 뭐 속주를 한다거나 리듬감을 태운다거나 하는 게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는 약간 요즘에 벽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게 아 결국 다시 이제 2년 전 병이 도진, 아 못하겠는데 계속 이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제 막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꼬드기도, 아니면 그냥 클래식 하시라고 내가 도와주니까 아니 안 된다고 내가 이번이 재즈 마지막 시도다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속이 상해 죽겠는데. 아 이 페이지에 예. 밝기를 더 밝게 하면 그나마 잘 보일지도 몰라. 아 노안이 왔나. 플랫이면 통가요?